왜 이렇게 뭔가 왜 이렇게 스윗이 많아진 것 같지? 안녕. 어디가 센터야? 어디든 내가 쓰는 곳이 센터지. 어머니. 뭘 뭐야? 스윗 오늘 어땠어요? 스윗이 더. 스윗이 더 예뻤어요. 수입 밥 먹었어요? 네. 이거 선물 어때요?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다행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아요? 저기에? 네, 더 만나요. 그럼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스윗입니다.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진짜. 그 모니터링 했어요? 스윗들 나온 거? 네. 아, 그러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 나 너무 귀엽던데 스윗들? 안 했어요. 잘 보였어. 본인들도 본인들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오늘 이게 잘 보이던데요? 스윗들이 한 게? 맞아. 이거? 맞아. 데뷔했네. 이제 스윗들 진짜 즐기는 것 같아. 잘하던데. 오늘 재밌었어요? 예! 다행이다. 아니 우리 이렇게 가을에 미팬 하는 게 처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니까요. 네. 날씨가 좋아가지고 나뭇잎도 빨간색이. 그랬나? 단풍. 너무 예뻐요. 아니 오늘 우리 할 게 좀 있어요. 맞아요. 뭐죠? Q&A를 먼저 해볼까요? 좋아요. 스윗 준비했어요? 네. 진짜? 네. 그럼 누구 먼저 할래요? 질문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분들밖에 없단 말이야? 우리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어? 자 그러면 하나씩 받아볼게요. 일단 여기 앞에. 여기 흰색 모자 스윗. 아 흰색 모자. 저기 흰색 모자 스윗이요. 엄마가 두 분이 Q&A 겠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부디 쓰면 4주년인데. 네. 4주년 축하해, 육행씨 부탁드립니다. 와, 육행씨. 사! 그러면 저부터 할게요. 아, 그래요. 행. 사랑한 축하해. 그거 띄워주세요. 운 띄워주세요. 시작. 아! 사랑하는 스윗들과 마주하는 네 번째 생일입니다. 주변을 봐봐요, 스윗. 연! 아, 잠시만! 연 가능. 연. 연말에 제일 달콤한 기념일인 것 같지 않아요? 와, 좋았다. 다음 뭐지? 슈! 축하해주세요. 하! 하하후후 웃을 일들이 앞으로도 가득할 거예요. 해! 해주세요, 축하. 내 건데 앞에 이렇게 바뀌기만 하게.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해가 완벽한 거 하나 생각나는데 말해도 돼? 해보세요. 네, 해봐.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죄송합니다. 아직 주년 아니니까 노래 안 부르셔도 되고요. 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나 갑자기 생각났어. 해. 해가지고 달이 떠도 스윗이야. 잠깐. 해가 진 거랑 달이 뜬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해가 뜨고 달이 떠도. 그쵸. 감성적이라고 끝났네요. 약간 실패. 아니야, 좋았어. 나 근데 궁금한 거 있어. 우와. 다 스윗이에요? 네! 다 스윗 하는 거죠? 네! 아니면 오늘부터 해주세요. 아니, 앞에 있는 스윗들은 완전 우리 100% 스윗이시고 뒤에 계신 분들 좀 낯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CPT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스윗들 웅딩이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프네. 잠깐 들썩들썩 좀 하시고. 들썩들썩.
약간 왔다 갔다 하면 덜 아프지 않을까요? 맞아요. 근데 우리 Q&A 더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이날 또 완전 나 기발한 Q&A다. 왜 내려요 갑자기 또 언니가, 내려요. 언니가 정해줬어요. 아니요 진짜 랜덤으로 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치. 근데 방금 손든 용기 있는 스윗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일단 방금 들었던 분들 하고 여기 랜덤으로 할까요? 좋아요. 한 번 더. 적극적인데? 좋아요. 오. 뭘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네. 그 GPT잖아요. GPT요? GPT잖아요. GPT. GPT 저희가 헷갈려요. 죄송해요. 그 GPT로 혹시 일상생활을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는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들?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저 있어요. 뭐요? 마이크 받고. 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기자 쇼케이스. 아 근데 나 이거 기자 쇼케이스 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 있어요. 제가 최근에 핸드폰이 고장났었거든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한 이틀 동안 계속 초기화만 해보라고 하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GPT에 물어봤었어요. 핸드폰이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GPT가 막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그걸 다 해봤잖아요. 맞아. 그랬어요. 그래서 GPT 괜찮았어요? 도와줬지 않아요? 도와줬는데 결국 그냥 안에 부품을 다 바꿨어요.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또 다른 멤버들 있어요? 다 있어. 다 저 뭐지 진짜 그 LA에서부터 K-콘 갔을 때 그때랑 일본에서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걔네한테 이제 번역을 부탁했어요. 근데 진짜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예. 번역. 또 있어요? 저 있기는 한데. 뭐예요? 근데 그때는 바로 우리 치앙땡 트레일러 필름을 찍는 날이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이었죠. 네. 근데 제가 대기를 하는 중에 과제를 끝냈어야 됐는데. 아, 네. 근데 그 과제 제목을 뭐라고 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때 PD님도 계시고 여러 스태프분들 같이 계시는데 GPT에 그걸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정말 논리정연하게 얘가 제목 후보를 진짜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는데 근데 그냥 결국 아니야 거기서도 도움을 받아서 제가 제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몇 점 맞았어요? 몇 점 맞았네요. 저요? 높은 점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그때 처음으로 카피킬러 이런 것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전혀 안 걸렸어요. 아 근데 다 제 스스로 쓴 것도 맞고 아무튼 그랬답니다. 뭐라고요? 칭찬. 뭐라고요? 출근하라고요? 대단하네요. 역시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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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는 사람 또 Q&A 저 꽤 많았어 아까보다. 여기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정규 앨범 때 저희한테 Stay With Me라는 팬송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네. 이번에 또 GPT 싱글에 네. 너란 별을 만나라는 노래가 또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저희 스윗들한테 와닿는 노래라고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그러면 Stay With Me랑 네. 너란 별을 만나 중에 네. 어떤 노래가 조금 더 스윗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지 멤버별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멤버별로? 멤버별로? 저 랄랄랄랄라 저는 아무래도 Stay With Me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작사를 했었고 저희가 이미 팬송이다 라는 거를 듣고 이제 저희가 작사를 지원대 부탁드립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아 마지막 Q&A라고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시 사랑해 한마디 하고 시작해주세요. 스테이시 사랑해.
제가 스윗으로서 항상 네. 이제 관객으로서 궁금한 질문인데요. 네. 이제 스테이시 분들 가수로서 네. 아이돌로서 네. 무대에 서게 되면서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팬들의 환호와 함성, 응원법을 네. 들었을 때 진짜 무슨 기분과 감정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너무 좋은 얘기잖아. 기자회견 같아. 이런 거 얘기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나 너무 재밌어. 궁금한 게 많구나. 네, 내 생각에 이거 스윗들도 쇼케이스 들어와서 노트북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질문이 엄청나. 그러니까. 진짜 날카로웠어.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는 저는 아니 전 처음에 약간 들어올 때는 나 잘못 들었나? 뭐지 하는 스윗들 목소리인 거야. 그래서 와 우리 스윗들이 이거 인이어도 진짜 크게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를 들을 만큼 우리 스윗들이 응원을 정말 크게 해주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라고 느끼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 스윗들 목이 괜찮나 약간 이런 생각. 대나야 나는 딱 이거야. 아 역시 우리 텐. 맞아. 역시 우리 스윗. 아 역시 스윗 진짜 뭐 말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그냥 진짜 이게 거. 그리고 특히 콘서트든 팬미팅이든 뭐 이런 음방이든 사실 저는 처음에 입장하면은 그냥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냥 스윗이만 아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엽고 예뻐가지고 그냥 그 광대가 안 내려가가지고 특히 약간 좀 카리스마 있는 곡 해야 될 때는 입술이 아 입꼬리가 엄청 실룩실룩거리고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 노래 모니터도 중요하지만 스윗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아예 빼거나 아니면 저는 사실 인이어를 살짝 걸쳐두거든요. 살짝 걸쳐놔요. 빠지지는 않게 하지만 스윗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도 반반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스윗 목소리 들으면 그냥 진짜 너무 배부르고 너무 든든하고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예요, 최고. 맞아. 아, 저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뮤직뱅크는 딜레이가 조금 있어서 양쪽으로 다 끼는데 나머지 모든 콘서트, 팬미팅, 음방, 행사 다 한쪽만 낀단 말이에요. 진짜 음원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근데 오늘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음원보다 스윗들 음원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거 시작할 때 되게 아련한 표정을 지어야 하잖아요. 딱 짓는데 막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도 열심히 우참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진짜 그거 들으면 나 데뷔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우리 스윗들 이렇게 우리를 좋아해주는구나 를 진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항상 너무너무 고마워요. 지금 여기 엉덩이 아픈데도 앉아계시고 그래도 너무 진짜 감사해요 스윗들. 진짜. 그래서 난 음중이 좋아. 약간 미니 콘서트 하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와우! 커피차가 있어요! 아니 음료수 아직 안 드셨죠? 우와! 호빵이 있어! 호빵이다! 와우! 아 근데 진짜 감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 감기가 안 나와요 스윗. 맞아요. 혹시 감기 걸린 스윗 있어요? 감기 걸린 거 없네. 그래도 다행인 건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추워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설마 이제 게임 할 거예요. 막 재밌는 게임은 아니고요. 재밌겠지. 재밌을 거야. 가위바위보인데 상품이 좀 재밌어요. 상품이 대박이에요. 바로 우리 멤버들이 오늘 직접 찍은 사인 폴라로이드. 이거 사진 찍어서 그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공개장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이제 해볼까요? 가위바위보예요. 가위바위보. 그럼 이거는 총 몇 판 하는 거예요? 아니면?